월 100만 원에서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꿈이 원래 앉아서 돈 버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경제적 자유, 뭐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구나. 오늘 영상에서도 저의 포트폴리오와 만드는 법을 정리한 자료를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원래 여행사 오퍼레이터로 근무를 했었고 제가 첫 입사했을 때 세후 108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5년 전보다 월 수입이 10배가 되어서 현재는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여행 작가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저의 노하우를 오늘 네 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나 자신을 브랜드화하기. 이 노하우로는 나만의 포트폴리오와 견적서 만드는 법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저의 포트폴리오와 만드는 법을 정리한 자료를 더보기란 그 참고에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나 자신을 브랜드화했으면 또 나 자신을 영업까지 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팁, 나 자신을 영업하기. 크리에이터가 요즘 얼마나 많은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기업을 또 찾아주시겠어요? 이제 갓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이라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나 자신을 영업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유튜브를 이용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엄청 잘난 사람이에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오히려 반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나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영상화하는 것도 좋고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포트폴리오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기업에서 콜라보 메일이 거의 10번 넘게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킨텍스와 같은 관련 분야의 행사에 참석하기. 요즘엔 유튜브에 지자체 쪽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버와 미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분기별 열리는 킨텍스 행사를 놓치지 말고 바이어 신청서를 넣어보시길 바랄게요. 여행 유튜버뿐만 아니라 분야가 정말 다양하니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팁입니다. 바이어로 참석을 하게 되면 저와 미팅을 원하는 지자체를 킨텍스 쪽에서 매칭을 해주셔요. 그리고 30분간 미팅을 하면서 저를 알리고 지자체의 프로젝트까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번 킨텍스 미팅 때 총 9곳의 지자체와 미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적으로나 스펙적으로나 나에게 도움되는 프로젝트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테이지코나 픽업이란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두 곳은 기업과 크리에이터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요. 기업에서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싶을 때 스테이지4에 의뢰를 하고 조건과 진행 페이를 보고 크리에이터가 지원을 해서 연결이 되면 콜라보가 진행이 되는 형식인데요. 여기서 팁은 처음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담당 에디터님이 저를 기억을 해주시고 있다가 저와 좀 어울리는 공고가 떴을 때 오히려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셔요. 한 번 돈 받으면 끝이라는 마인드보다는 그 물건이 정말 내가 대표하는 물건인 것처럼 혹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최대한 해당 영상에는 정보를 정말 많이 넣어서 꿀벌님들이 광고지만 그래도 정보를 꼭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저는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신경 써서 영상을 제작을 하면 콜라보하는 업체에서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일이 일을 낳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은 사실 제가 강연을 가면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 기업과 콜라보를 처음에 접해야 되는지 이 첫 루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제가 먼저 욕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발로 뛰거나 손으로 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더 발전시키기인데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폭넓은 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처럼 디지털 노마드로 수입을 얻고 있고 혹은 경제
경제적인 자유에 가까워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동기부여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네트워킹을 했었는데 현재는 모임을 자제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이럴 때도 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줌 미팅 같은 화상 미팅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리두기 기간 전에 저희 모였을 때 한번 제가 브이로그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 한번 보시죠. 저는 지금 노마드 파워 모임에 가기 위해서 파티룸에 도착했습니다. 노마드 파워 모임이 뭐냐면 현재 디지털 노마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동기부여도 하고 오프라인 파티, 뭐 강연 등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지금 가는 파티룸도 노마드 파워 운영진 중 한 분의 파티룸인데요. 저랑 동갑인 분인데 벌써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진 분인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고요. 제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아 이렇게 경제적 자유, 뭐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진짜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인스타그램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지금 파티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보샵도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아니 잘 어울려. 바보샵 여기 있네. 회장 사람 몇 명 모았어요? 투자한 사람? 누군? 분명 분명? 진짜 사람 잘 모으시네요. 지금 시기가 너무 좋아. 10월, 11월, 12월이 완전 특성특이거든. 파티룸한테 특성특이. 12월 달에 저번에 6천인가 벌었대. 그래서 순이익이 4천 들고 갔대. 여기 그럼 인행님은 어떤 식으로 수입 나오고 있어요? 가장 가게 준비할 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건 사실 그거였어요. 되게 뭔가 내가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뭔가 돌아가고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500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순수익 한 50% 정도 나왔었어요. 공부 잘했죠? 책 두 권 읽었어요? 책 두 권 읽고? 네.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우리랑 또 협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을까? 내가 또 트레이너다 보니까 하나 이쪽 길로 살려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두 시간 통화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써내려갈 것 같아요. 저희 노마드 파워 운영진 분들과 함께 여행으로 먹고 살기 2탄으로 경제적 자유로 먹고 살기라는 콘텐츠를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 꿈이 원래 앉아서 돈 버는 거였거든요. 직접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뭐 실패하는 과정도 가감없이 담아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노마드 파워 운영진 분들이랑 정말 처음 해보는 분야로 서로 각각 5개를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 과정 안에서 생각보다 돈이 안 벌리거나 이건 생각보다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실패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들 모두 담을 예정이고 꿀벌님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좋았던 것만 꿀벌님들이 시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콘텐츠인 경제적 자유로 먹고 살기 콘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꾸준히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가 상위 1% 블로거가 되기도 했고요. 그거를 계기로 지금 유튜버나 작가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 밑바탕에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블로그를 썼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모든 일을 꾸준히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도전하고 있는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니까 그만큼 몸이 좋아지는 게 보이고 살이 빠지고 또 유튜브도 느리지만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니까 구독자 수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가장 100% 확실한 방법인데 이 꾸준히 할 수 있는 팁에 대한 부분은 네, 그럼 여기까지 월급 100만 원에서 월급 1,000만 원까지 된 저의
노하우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총 네 가지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브랜드화하기,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영업하기,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네 번째는 뭐든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하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팁도 드리기도 했고 당연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노하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실천을 하시는 분이 승자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냥 보고만 있고 포트폴리오만 받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실천을 해서, 요즘 시기가 정말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면 뭐든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우리 열심히 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수익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끔 제가 노하우를 많이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다음 콘텐츠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꿀팁으로